안녕하세요. 한산 조합원 여러분, 과입한 남자 제임스입니다. 2023년 새해도 지나고 설명절도 지났네요. 이제 한 해가 본격 시작됐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곧 아이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점점 날씨도 따뜻해질 거고요. 새로운 하루하루가 펼쳐지겠죠? 사실 오늘은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한살 뉴스가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2년을 꽉 채운 시간 동안 매달 한살인 뉴스를 전하면서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한살님 소식을 더 잘 전달해 드릴까 고민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제 얼굴을 보는 것도 정말 정말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제법 말도 잘하고 아닌가요? 이렇게 마지막을 인사드리게 되어 아쉽지만 마지막이 있어야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한살님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요. 그래도 오늘 끝까지 한살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 2월 마지막 한살님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새 물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헤어 트리트먼트를 소개해드립니다. 펌이나 염색 등으로 머릿결이 푸석해지고 상한 분들 있으시죠? 엉키고 지친 모발을 건강하고 부드럽게 가꿔주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공급합니다.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실리콘오일, 인공색소, 인공향유를 비롯해 우려되는 성분을 최대한 배제하고 모발 케라틴 단백질과 코코넛 야자오일로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탄력 있는 머릿결이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샴푸 후 모발에 남은 물기를 가볍게 털어주고 모발 끝에서 모근 방향으로 두피에 닿지 않도록 바르고 10분 후에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30g을 담아 14,000원입니다. 가격이나 행사 물품도 소개해드립니다.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장국된장, 만능우동간장, 두부면, 유기농 콤부차, 유기농 단백질 가루 행사를 진행합니다. 2022년에 새롭게 출시되어서 한살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물품들인데요. 아직 이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용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농 단백질 가루를 아침 대용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분들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흔하지 않은 국산 유기농 콩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고요. 우유에 타서 드시면 어지간한 녹차 라떼는 저리 가라 하는 맛이니 재밌고 한 번씩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 4주 동안 고구마 케이크와 초코 생크림 케이크 가격 인하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구마 케이크는 온라인 장보기와 매장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초코 생크림 케이크는 매장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농약 우리밀로 시트를 만들었고 많이 달지 않습니다. 차와 커피, 우유와 두루두루 잘 어울리니 축하할 일이 있으시거나 온 가족 함께 먹을 간식이 필요하시다면 한살님 케이크가 딱입니다. 이번 소식은 제철 물품 소개입니다. 우선 2월에 새롭게 나온 과일은 백향과와 한라봉이 있습니다. 백향과는 일반적으로 패션프루츠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과일로 상큼한 향이 나고 새콤달콤한 맛이 강합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풍부한 향과 맛을 느끼실 수 있으니 새로운 맛에 도전하고 싶은 조합원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망감류의 근본 한라봉이 2월부터 나오는데요. 올해는 작황이 좋아 생산량이 많다고 하니 귤철이 끝나서 아쉬운 분들은 한라봉을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브로콜리 양배추, 해남 봄동 부여 양상추, 노지 시금치, 쑥이 소비 저조로 산지에서 적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되는 한파로 인해서 생산지도 소비지도 몸과 마음이 춥지만 건강한 푸른빛 엽채를 먹으면서 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더욱 달큰하고 맛있는 제주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해남 봄동과 부여 양상추, 노지 시금치와 쑥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견한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최근 추운 날씨와 따뜻한 날씨가 반복되면서 생산지 저장 창고에 보관하던 배 과피에 얼룩이 생겼습니다. 과육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온도와 습도 문제로 과피에만 얼룩이 생긴 거라
생산지에서도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고 고민만 깊어졌다고 하십니다. 배 과육에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kg 한 상자에 23,000원이었던 배를 19,500원에 공급합니다. 단 매장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니 매장 방문하시는 조합원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많은 조합원님들이 아껴주셨던 한살림 소식지. 2022년 한 해는 잠시 휴관하면서 한살림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온라인 매체로 조합원님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시기였는데요. 2022년 12월에 열린 한살림연합 이사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휴관했던 소식지 한살림의 복관 여부를 논의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종이 소식지 발간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식지를 애정하시던 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논의가 어렵고 길었습니다. 종간을 결정하게 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모바일 시대에 한 달에 한 번 내는 종이 소식지로는 더 이상 80만 명의 조합원을 연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지구 환경을 위해 자원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정된 한살림의 홍보 예산과 인력 안에서 더 많은 조합원과 만날 수 있는 매체와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한살림 장보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만나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컨텐츠와 이벤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모바일로 더 자주 간편하게 만나실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주 1회씩 발송하려고 합니다. 환경 변화와 살림살이를 고려하며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한살림을 아껴주시는 조합원님들, 앞으로도 새로운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한살림 뉴스에서 전해드리던 소식 역시 온라인 장보기와 카카오톡 풀친 메시지로 전해드릴 예정이니 장보기에 자주 들러주시고요. 한살림 카톡 친구도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2월은 전국 한살림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한해 활동을 보고하고 새로운 한해 사업을 승인받는 자리인데요. 코로나를 끝내고 모처럼 얼굴 마주보면서 격려하고 힘을 돋우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전국 한살림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이 되는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합니다. 한살림 힘내라! 화이팅! 아자아자! 이번 달에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하네요. 아쉽지만 그래야 또 다른 시작이 있을 테니 기쁘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한살림 뉴스를 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 더없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인사드릴 날이 오겠죠?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